이번 영상도 대부분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아파트가 짱이지. 이러면서 막 기특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한번 드러나 보시죠. 10년 살고 미친 듯이 불편한 것 첫 번째는 마당입니다. 마당은 아수라백작이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신이 주신 축복이지만 또 반대쪽 누군가에겐 정말 손 많이 가는 처치곤란 남동생이죠. 저희 집 마당 은근 넓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여기서 베이비 스튜디오를 했었거든요.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뛰어놀려면 더 넓은 잔디 마당이 필요했고요. 더 넓게 보이려고 아예 울타리까지 싹 없애버렸죠. 근데 10년이 지나 완전 다른 일을 하는 지금은 솔직히 애물단지 맞습니다. 관리가 은근 피곤해요. 또 요즘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잔디도 잡초도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있고요. 길냥이들은 그렇게 였다가 똥을 싸대죠. 며칠만 습기 차도 버섯이 막 여기저기 자라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공구리 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그런 집들 이렇게 보면 또 왠지 모르게 삭막해. 참 희한하죠. 약간 이렇게 시내로 주신다고 뭔가 자갈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놓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주의하세요. 그런다고 잡초가 전혀 안 나진 않아요. 이 밑에다가 비닐 깔고 먼 수를 써도 기어이 뚫고 올라오는 게 바로 그놈들입니다. 10년 살고 미친 듯이 불편한 것 두 번째는 데크입니다. 데크가 없는 단독 전원주택 상상도 잘 안 가죠. 아, 물론 그런 집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낭만까지 같이 걷어낸 것 아닌가 싶어 뭔가 밋밋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엄청 귀찮아요. 일단 오래되면 이 소리 이거 들리시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칠해줘도 이 모양입니다. 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마누라가 다 하긴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문지르고 막 닦아대도 뭘 했는지 별로 티도 안 나고요. 아이 그래 이렇게 테라스 쪽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벽 장식용 데크. 얘네는 진짜 와 벌써 보세요. 비틀리고 변색된 거 보이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아니 이거 칠하려면 제대로 각 잡고 사다리 타야 되는데 누가 그런 기술이 마누라? 그냥 사람 불러야지. 그냥 저렇게 냅두는 거예요. 요즘 들어 어디선가 가끔 집까지 벌레가 침입하는데 아마 저기 어디 숨어있을 가능성도. 하여간 골칫덩이입니다. 여러분 저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싫으면 합성 데크 쓰면 되지 않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집은 애진작에 새로 깔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얘라고 무적은 아니죠. 그럼 석재 데크는? 일단 얘는 비싸고요 감성도 조금 부족한 데다가 비까지 오면 미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 몇 번 직접 미끄러져 봤거든요. 10년째 살고 미친 듯이 불편한 것 세 번째는 벌레입니다. 벌레 관리. 이 관리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죠. 아니 슬프신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벌레 100% 완벽 보호되는 집이란 게 사실은 없어요. 집을 조금 띄워서 짓는다. 어떤 특별한 시공을 한다. 아니면 패시브 주택으로 짓는다. 네, 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안이죠. 근데요 사람 몸에 붙어서 들어오는 건 어쩔. 실수로 모기장을 열어놔서 수십 마리가 막 떼지어 들어오는 건 어쩔. 심지어 매일 오는 그런 택배 상자 안에 숨어 들어오는 건 어쩔. 정말 지독하고 징글징글한 녀석들이죠. 10년쯤 딱 되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습니다. 아 벌레 앞에 완벽한 집이란 건 세상에 없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원마을 하나의 섹터 안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입지는 가장 뒤쪽에 자리한 숲이나 산, 그 바로 앞 땅이죠. 이 프라이빗에서요. 아무래도 벌레나 기타 야생동물들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요. 단독 전원마을 자체가 그래요. 일단 산줄기나 능선을 푹 파낸 다음에 거기 마을을 이렇게 짓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긴 애초부터 짐승과 곤충의 보금자리였잖아요. 또 파냈다곤 해도 아직도 그 주변엔 온통 숲일 테고요. 벌레들을 진짜 무슨 강제 이주시키지 않는 이상 야 우리 인간 들어왔으니까 너네 나가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에휴 뭐 어쩌겠어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뭐 관리라도 잘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10년 살고 미친 듯이 불편한 것 세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 소리 이거 아시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아파트에서나 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여기서 그랬다가는 누가 말했는지 다이렉트로 그냥 알죠. 그럼 바로
큰 싸움 납니다. 아니 싸워도요, 큰 소리 내도요, 아파트처럼 딱 문 걸어 잠그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집 내놔도 팔릴 때까지 최소 몇 년은 그냥 얼굴 맞대고 살아야 돼요. 솔직히 그게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개소리, 고성방과 바베큐 냄새 다들 싫지만 그냥 덮어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질 같아서 그냥 쫓아가서 다 뒤집고 싶어도 말이죠. 제가 10년을 단독 전원주택에 살아보니까 이웃 딱 부러지게 두 부류로 나뉘더군요.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뻔한 얘기인가요? 친하면 그냥 슥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뚝딱 얻어먹고 나올 정도로 완전 친한데, 안 친하면 그냥 쌩! 완전 남이에요. 아니 남보다도 더 못하죠. 싫어도 아까처럼 그냥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나라님이 와도 솔직히 별 방도가 없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별다른 뭐 이벤트도 없는데 그냥 뚜벅뚜벅 가서 우리 친해집시다 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요, 계속 미운 털만 계속 박힙니다. 왜 저 집은 맨날 저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 근데 이게 반대로 저쪽에서 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바로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 평소에 죄 더 짓고 살지 마세요. 10년 살고 미친 듯이 불편한 것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진짜로요, 이건 10년 돼가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외곽 처음에야 뭐 여기저기 막히지도 않고 참 좋죠. 서울 내비는 1km를 20분 걸린다고 지금 말하는데 여기선 채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그만큼 차만 있다 하면 슉슉 뭐 만사형통이죠. 근데 어디 맨날 차를 신발처럼 신고 다닐 수가 있나요? 가끔 없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서울 모임이 있거나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차를 갖고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를 이제 아예 못하게끔 되어버렸으니까. 바로 그럴 땐 이 대중교통만으로 서울이나 어디를 다닌다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하던지. 한번 버스를 타고 나갔다 하면 진짜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휴게소에 잠깐 들른 버스 나 혼자 두고 떠날까봐 불안한 그 느낌 아시죠? 바로 그때처럼 좌불안석이에요. 이거 막차 놓치는 거 아니야. 이거 타고 저걸로 갈아타고 다시 이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저기 보니까 버스가 30분 뒤 도착이라고. 그럼 지금 나가야 되는 건가? 아주 그냥 혼자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끙끙. 아니 집 앞에 엄연히 서울 가는 직통 버스가 있어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 먼 곳 또는 아예 없는 곳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이 까짓거 1년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수시로 반복되는 분에겐 참 이동하다가 그날 하루 에너지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겠죠. 이런 거 보면 참 서울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정류소 전광판에 1분 뒤 도착, 2분 뒤 직행 이런 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독 전원 마을의 불편한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초심자분들께는 분명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반대로요, 편리한 점은 지난번 영상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